안녕하세요, 호영재입니다. 나른해지기 쉬운 오후, 따끈 혹은 시원한 커피 한 잔은 일상의 조그만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 성분으로 각성 효과를 얻어 체내 대사율과 아드레날린 수치를 높여 일시적으로 피로가 풀리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최근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로는 커피를 올바르게 섭취할 경우 뛰어난 항산화 작용으로 심장질환의 발병률을 낮춘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커피를 이렇게 섭취한다면 건강 개선에 긍정적인 효능을 얻을 수 있다며 추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커피에 첨가제 넣지 않기. 대부분 커피의 효능이라고 알려진 이야기들은 설탕, 크림 등과 같은 첨가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 믹스커피와 같은 인스턴트 커피를 많이 마시며 커피를 마시더라도 시럽을 첨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림과 설탕을 포함한 믹스커피 한 잔의 열량은 무려 50칼로리에서 70칼로리에 육박할 뿐만 아니라 포화지방 함량이 높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체중이 증가하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져 이상지질 혈증이나 지방간, 당뇨병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피의 긍정적인 효능을 그대로 얻고 싶다면 절대 첨가제 섭취는 금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상입니다. 두 번째, 아침 커피는 금물. 이제 막 일어나 잠이 덜깬 상태에서 커피를 한잔 마시면 왠지 모르게 피로가 풀리고 몸이 가뿐해지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우리 생각과는 달리 정반대되는 부작용을 얻을 수 있어 아침에 커피를 마시는 습관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후에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억제할 수 있게 에너지를 전달하는 성분인 코르티솔을 분비하는데 커피를 마시면 분비가 멈추면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가천대 연구에 따르면 실제 모닝커피를 마신 사람은 점심 저녁에 커피를 마신 사람보다 부작용을 경험할 위험이 두세 배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상 직후 한두 시간 동안 코르티솔 호르몬 분비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 커피를 피하고 미지근한 물이나 차를 마시면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신진대사를 높여 건강 개선에 도움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루에 3잔 이하. 하루 두세 잔 이하의 커피 섭취는 건강에 이로움을 주지만 네잔 이상으로 넘어가면 카페인 하루 권장 섭취량을 초과하게 됩니다. 체내의 카페인이 과다하게 흡수될 경우 각종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고 두통, 어지럼증, 가슴 두근거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공개한 카페인 1일 섭취량은 성인 400ml 이하이니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커피 한 잔이 주는 각성 효과는 3시간 지속되며 이후부터는 천천히 체외로 빠져나가 9시간에서 10시간이 지나면 효력이 완전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 숙면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급적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를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카페인 민감도 고려. 적당하고 올바른 커피 섭취는 우리 인체에 긍정적인 도움을 주지만 남들보다 카페인에 예민하다면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게다가 커피의 항산화 성분 중 하나인 클로로겐산은 철분 흡수를 방해하여 임산부나 빈혈이 있는 분들에게는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커피를 마시면 잠이 안 오고 가슴 두근거림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체질적으로 카페인이 몸에 받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가급적 디카페인 커피를 섭취하거나 카페인이 없는 다른 음료를 선택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따뜻하게 천천히 마시기.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를 발암물질 2A군으로 지정하며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제암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4만 9천 명을 대상으로 음료 온도에 따라 식도암 위험을 분석한 결과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를 마신 그룹은 식도암 위험이 8배 높았고 60도에서 64도의 뜨거운 음료를 마신 그룹은 식도암 위험이 2배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커피 마니아들은 뜨거운 커피를 즐겨 마시고 있어 이러한 위험성을 꼭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뜨거운 음료뿐만 아니라 국화찌개 역시도 60도 이상의 뜨거운 온도로 조리되기 때문에 섭취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커피는 우리 일상에 없으면 안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음료이기도 합니다. 잘못된 섭취 방법은 긍정적인 효능은커녕 오히려 부작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올바르게 섭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리며 앞으로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세요.